화장품하러 들고 왔어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는데 옷은 나중에 패션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화장품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충동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 게 있어서 미샤에 갔는데 엄청 사가지고 하울을 찍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미샤 제품 아닌 것도 섞여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가방 안에 다 한꺼번에 모아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개는 너무 쓰고 싶어서 뜯어서 미리 썼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쿠션 시그니처 에센스 쿠션 인텐시브 커버예요. 21호고 이거 말고 그냥 에센스 쿠션 있었는데 걔는 너무 핑크기가 많이 돌아서 얘로 샀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열면 이렇게 퍼프 이렇게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쿠션 색깔은 한 이 정도? 이것도 살짝 핑크 빛이 돌아요. 제가 원래 좀 노란 베이스 쓰면 얼굴이 너무 노래 보여서 핑크 빛이 도는 걸 쓰거든요. 써봤는데 되게 촉촉해요, 이 쿠션 자체가. 근데 촉촉한 만큼 잘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수정 화장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아이오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펜은 뭔가 다크닝이 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기분 나빠요. 미샤 실키 레스팅 립 펜슬 색깔은 하트 비트고요. 이거 립 펜슬인데 색깔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한번 써가지고 좀 더러운데 색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 좋네. 너무 예뻐. 약간 이런 색깔 화면상으로는 좀 오렌지 같이 나오는데 얘가 핑크거든요. 약간 레드 섞인 핑크인데 지금 바른 것도 이거 색깔인데 손등에 바른 거랑 아무래도 입술에 바른 거랑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얘가 진짜 너무 예쁜 핑크색이라서 이거 미샤 갔는데 계산하다가 눈에 띄길래 미샤도 정보 보이셨네 하고 산 거거든요. 에어인 스폰지 얘는 아직 안 써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에서 써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미샤 건 아니고 이니스프리 윈터 쿠션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쿠션만 두 개를 사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서 발라볼게요. 이니스프리 워터 글로우 쿠션 21호 내추럴 베이지. 이거보다 밝은 거는 너무 밝아서 제 피부에 안 맞아서 뜰 것 같고 또 한 톤 어두운 건 너무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얘 샀는데 거의 피부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손등에 발랐을 때는 피부톤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딱 바를 때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쿨링감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이진 않는데 광도 좀 나고 여기 가운데 여기 발랐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저거 시그너처 쿠션 발라볼게요. 광 자체는 여기가 미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이니스프리 건데 두 개 다 되게 촉촉한 제품이라서 광은 둘 다 잘 나요. 근데 바를 때는 미샤는 주름 끼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요. 얼굴에 발라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미샤 행사할 때 제가 이걸 사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영수증을 보여주면은 룰렛 돌리는 게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룰렛을 돌렸는데 2등이 걸려서 이거 받았어요. 이거 말고 은색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은색 걔는 에센스였나? 아무튼 뭐 비슷한 거였는데 얘는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네, 그냥 앰플이래요. 이거 아직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퍼프 이렇게 하나 사왔고 저거 쿠션 퍼프 금방 떨어지니까 저는 잘 안 빨거든요, 귀찮아서. 퍼프 하나 사왔고 이거! 미샤 아이 피트 스틱 섀도우 레드 슈가 색상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이건 안 깠거든요? 근데 이거 매장에서 테스트했을 때 색깔이 진짜 너무 약간 로즈 골드? 진짜 로즈 골드 색깔이라서 이런 색깔이에요. 손등에다가 발색해볼게요. 이게 펄이 있거든요? 아 진짜 예쁘다. 약간 이런 색상인데 화면에서 좀 더 코랄스럽게 나오네요. 근데 진짜 로즈 골드 색상이에요. 펄이 약간 금빛 펄?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 눈두덩이 가운데 올리면은 진짜 예쁘겠다 하고 샀는데 뭔가 비슷한 색이 있는 것 같아, 에뛰드 거 중에. 근데 뭐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으니까. 그리고 마스카라 제가 이제 미샤 3D 마스카라를 썼어요. 근데 그게 원래 4D를 사려고 했는데 3D로 잘못 산 거라서 그냥 썼거든요. 3D는 그렇게 딱히 좋은 거 모르겠어요. 근데 4D 제가 오늘 발랐는데 4D 좀 적은 것 같아. 지금 몇 시지? 이거 마스카라 바른 지 진짜 한 거의 6시간 째거든요? 거의 6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컬이 좀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컬이 살아있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컬이 짱짱하게 살아있어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언더도 다 포지로 해줬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선크림을 다 써서 샀는데 저번에 제가 쓰던 게 이니스프리 선젤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약간 아쿠아 선젤이라서 워터프루프 플러스 되게 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바르기는 했는데 조금 별로 재구매가서는 별로 없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냥 길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네이처 건데 네이처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선크림 살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쳐봤어요. 인터넷에 네이처 선크림 추천해가지고 쳐봤는데 얘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방스 카렌듈라 마일드 선블럭. 얘가 세일 중이라서 7,950원에 샀거든요. 근데 원래 원가 7,950원 8,000원이니까 원래 원가가 아마 16,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업투 50% 세일이라서 완전 50%는 아닌데 그래도 50원 정도야 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도 이제 선크림 발라주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찾던 게 너무 기름기도 안 돌면서 마무리감은 뽀송한? 근데 수분감은 또 있어야 되나? 아우, 까다롭죠. 아무튼 그런 걸 찾았는데 이렇게 노란색에 선블럭 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게 백탁 현상도 없고 처음에 바를 때는 이렇게 약간 하얘지긴 하는데 되게 촉촉해요. 엄청 촉촉하고 일단 백탁 현상 없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선크림 백탁 현상 있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메이크업 하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싫거든요. 어차피 파운데이션 올릴 건데 뭐하러 자꾸 톤업을 자꾸 하나. 근데 얘는 바르고 나서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한데 시원해요. 시원하고 되게 촉촉한데 딱 바르고 나서는 싹 스며드는 느낌? 그리고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뽀송해요. 기름도 많이 없고 얼굴에 바르면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지금 여기 발라서 그런데 아무튼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선크림은 아무래도 피부에 뭐 안 나고 싸고 양이 많으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지금 세일할 때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싸요. 아 그리고 왓슨스 갔다가 이거 포니 미미박스 아시죠? 립크레용이 있어서 그냥 한번 발라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질렀죠. CY207 카르멘 색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홍색이잖아요. 근데 막상 또 보면 다르다? 이렇게 보통 스틱으로 된 타입은 보통 매트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촉촉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홍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얘는 다홍색인데 얘는 보라색?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안에 얘도 이런 색이거든요? 보라색? 진짜 진한 초콜릿 같기도 바이올렛? 아무튼 그런 색깔인데 얘 손등에 바르면 또 빨개요. 이렇다 또? 이렇게 빨개요. 지금 화면이 조금 더 밝게 나오는데 훨씬 더 검붉은 색이거든요? 약간 버건디라고 하기에는 좀 붉은기 부족하고 약간 좀 톤 다운된 레드? 딱 이렇게 그림자 줬을 때 색깔이거든요? 엄청 검붉은 이거를 여기 위에 발라볼게요. 이거 지금도 바르긴 했는데 조금 지워진 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 보고 바르는 거라서. 그리고 진짜 촉촉해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이렇게 엄청 붉죠? 지금 되게 막 발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바르면은 이런 느낌? 약간 잘못 바르면은 약간 옛날 80년대 그런 좀 그거 같긴 한데 그라데이션에서 바르면 되게 예뻐요. 안쪽에 바르면 아무튼 얘도 안쪽 색깔 되게 이거랑 핑크색도 있었는데 둘 중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뭐 살지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 핑크는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라서 레드로 샀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또 옷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화장품만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로 제가 이번 달에 샀던 것들, 화장품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아 근데 하울 원래 막 좀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너무 짧아가지고 별로 보여드린 게 없어요. 뭔가 산 거 많이 산 것 같은데 많이 산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거 막 쿠션 같은 거 하면 얼굴에 반반씩 발라보고 그래야 된다 맞죠? 제가 별로라고 느낀 쿠션은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샤 시그너처 쿠션 이거는 재구매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여름에 썼다가 아이오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이오페가 다크닝 이제 아이오페가 약간 핑크 베이스로 된 게 나와서 그걸 써봤는데 역시나 다크닝을 잡기는 힘들더라고요. 수정 화장할 때 약간 이렇게 막 피부가 화장품 토해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얘로 돌아왔는데 또 윈터 쿠션이 작년부터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디자인 예쁘게 나왔길래 샀는데 얘 발랐는데 되게 촉촉해요. 많이 뜨는 것 같지도 않고 색상도 얼굴에 잘 맞는 것 같고 뭐 이 두 개 애용할 것 같네요. 아 근데 얘가 확실히 얼굴에 발랐을 때, 손등에 발랐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윈터 쿠션보다는 미샤 거가 얼굴에 딱 발랐을 때는 광이 훨씬 더 많이 나요. 이제 광이 많이 나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샤 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윈터 쿠션은 진짜 그냥 촉촉한 느낌? 광이 막 반짝반짝 나진 않아요. 진짜 물광 피부처럼 표현되는 건 아닌데 근데 얘가 광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잘 미끌미끌하더라고요. 잘 미끌어지고 그리고 이걸로 이제 베이스를 하고 아이라인 같은 거나 눈썹 특히 눈썹 그릴 때 좀 불편한 게 얘가 너무 막 광도 많이 나고 촉촉하고 이러니까 얘가 촉촉한 건 좋아요. 겨울에 촉촉한 건 좋은데 눈썹 그릴 때 펜슬로 이제 그리면은 한 번에 이렇게 살짝 건데 와 너무 발색이 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얘는 무난템! 가격도 싸고 얘에 비해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색조들은 뭐 솔직히 색조에 좋고 안 좋고 어딨어요. 그렇죠. 색조는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요새 마음이니까 이번에 좀 괜찮다 싶었던 게 선크림이랑 미샤 4D 마스카라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뛰드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칼픽스 근데 걔는 좋긴 한데 너무 눈썹에 바르면 너무 딱딱해져서 싫어. 그러니까 지우기가 별로 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지우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쓰는 리무버가 아리따운 뽀얀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거 다 지워지던데 유난히 그 마스카라 에뛰드 거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진짜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눈썹 이렇게 만지면 부러질 것 같아. 제가 이제 에뛰드 게 컬링이랑 고정, 픽스는 진짜 짱인데 지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샤 4D 마스카라를 더 추천합니다. 에뛰드 뷰티즈인데 이런 말 해도 되겠지? 오늘 이제 화장품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패션 하울 들고 올 때 제가 샀던 옷들, 구입한 옷들 좀 가지고 올게요. 그때 이제 옷만 보여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착용샷 핏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착용샷으로 해서 우선 가지고 올게요. 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